선두종삼 동아윤 5과 대화파트 시작하겠습니다. Conversation 대화. 자, 먼저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빈도 묻고 말하기인데요. 뭐 중1 때 했던 거겠네요. 뭐 새로운 게 있나?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제안이나 권유하기. 제안이나 권유하기 요거는 뭐 중3 때 나올 만하고, 문법적인 것도 있고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그래서 대표 표현, How often do you exercise? 얼마나 자주 너는 운동하니? 요거 있죠. 그래서 요 부분, 요 표현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어떤 팩트 체크기,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 체크에 적합한 시제인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제가 뭐 여기서 수업할 때뭐 how often 대신 쓸수 있는 거는 뭐 how many times, 뭐 time의 뜻이 시간이 아니고 번 횟수 뭐 이런 얘기한 적 있죠?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뭐 여기다가 조금 더 대화를 확장시켜 볼까요? 뭐 일주일에 이런 말 하고 싶으면 뭐 a week. 뭐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겠고, 이때의 어는 원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고 every라든지 또는 per 뭐뭐마다란 뜻이죠. all every per per.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a week? 뭐 a week 같은 경우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exercise? 이렇게 가도 되고요. a week, every week, per week 뒤에 가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I exercis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운동한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once a week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에 뭐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여러분 많이 만나봤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세 번이면 뭐 three times a week 이런 표현을 많이 봤죠. 뭐 양치질 하루에 세번 해야 된다. three times a week. 근데 그거 말고 4일에 뭐 3일에 한 번씩 할까요? 3일에 한 번씩 이런 표현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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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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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되죠. 자, 3일에 한 번씩 이런 표현은 every 3 days 이렇게 표현합니다. every 3 days. 이것도 빈도를 표현하는 게 되는 거죠. 뭐 every 2 hours, 뭐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런 표현도 빈도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four times a week, 일주일에 네 번, 그다음에 뭐 4주에 한 번씩 every 4 weeks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책에는 뭐라고 돼 있나? 어떤 일이나 현상이 어떤 사실, 어떤 팩트가 반복될 때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횟수, 빈도를 물어볼 때는 자주란 뜻의 often하고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 you 동사 원형. 뭐 여기 일반 동사가 사용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are you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무조건 do you만 되는 건 아니죠. 얼마나 자주 피곤해 하십니까? How often are you tired? 얼마나 되죠? 그래서 숫자가 포함된 구체적, 여기서 이제 how often 대신에 구체적으로 몇 번인지 뭐 진짜 횟수를 말해달라. 수, 숫자 여기 쓰는 거겠네. 구체적 횟수를 말해달라고 할때 how often 대신에 how many times를 쓸수 있다. 이게 좀더 구체적이다. how often보다 how many times가 좀더 구체적이다. 그래서 뭐 대략 how often이라고 물었을 때는 대략적인 빈도를 말할 수 있겠죠. 그때는 빈도 부사도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얘또안 써놨네. hardly죠. hardly, seldom, rarely, 전부 동의어들이죠. hardly, seldom, rarely. 거의, 얘들은 이제 내 안에 not 있다. 그래서 해석할 때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I hardly meet her. 난 거의 그녀를 만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hardly, seldom, rarely 하고 never가 not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sometimes는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 가끔씩이죠. 빈도 순서대로 꼭 알아주시고요. 뭐 중1 때 했던 문법에서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비디 일반화 빈도 부사를 사용하여 할 때는 여기다 뭐뭐마다란 뜻의 하루마다, a day, a week, a month, a year고요. 이 어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뭐 마다기 때문에 뭐는 안 되고 원은 안 되고 every라든지 또는 per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per week, per month, every year. 특정 기간 동안의 횟수,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렸을 때 요거마다 몇 번이고, 이게 특정 기간 동안에 three times a day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횟수를 나타낸 배수사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얘기 하겠죠. 이걸 보고 뭐 배수라고 하면 배수. 그러니까 one, two, three를 보고는 기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first, second 보고는 서수. 그다음에 뭐 once, twice, three times는 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배 이런 뜻도 있어요. three times가. 오케이. 그래서 뭐 대신에 every나 per를 쓸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도부사는 주로 조빌이 일반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횟수를 나타내는 말, 뭐 three times a day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의 끝에 씁니다. 중1 때 다 다뤘던 내용이 특별한 거 없네요. How often do you? How many times고요. 그다음에 빈도부사 hardly seldom. 정리했는 거네요. 간단하게 핵심 체크 숙제하시고요. 혹시 내가 숙제라고 해놓고 풀이 안 해주면 피드백으로 카톡에다가 뭐 풀이해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설명할 게 많아요. 제안이나 권유하기라는 표현은 뭐 의미로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제안한다 해놓고 근데 뭐를 집어넣지 뒤에다가 누가 뭐뭐 해야만 한다고 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겠죠. 그쵸? 가만 보니까 나는 제안한다 뭐 누가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 딱 제안한다라는 동사를 쓰고 이거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대절 써서 완벽한 문장 뭐 생략할 수 있는 거 이런 구조 쓰면 되겠고 제안한다라는 표현으로 여기 suggest가 있죠. 뭐 당연히 you exercise more often 네가 더 자주 운동한다라는 뜻이니까 완벽한 문장이고 여기 대시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라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생략됐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제안이나 권유할 때 우리가 you should 이런 식으로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should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거예요. I suggest you should exercise more often 이런 식으로. 근데 저 아까도 전에 이제 이 오가를 시작할 때 살짝 설명했듯이 여기에 나는 그가 더 자주 운동해야 된다고 여기 3인칭 단수가 왔을 때 신기하게 여기에 안 신기한가? 하도 그동안 이걸 S 안 붙이는 걸 많이 해서 그러니까 I suggest he exercise more often 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동사 원형이 뒤에 이렇게 올수 있는 희한한 형태가 보입니다. 자, 상담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suggest 가장 대표적인 거죠. 제안하다. 그래서 I suggest that 완벽 문장이고요. should 여기 괄호 해놨죠. 그렇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고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이 오는데 여기 3인칭 단수라도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should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that과 should는 생략하여 말할 수 있다. 뭐 that은 생략이 대세고요. should는 뭐 넣는 것도 상관없고 뭐 상관 뭐 50대 50입니다. 그래서 I suggest that you should 이런 식으로 할때뭐 이런 거 예외도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응용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응용. 오케이. 그래서 suggest는 try처럼 I try를 한다. 참 enjoy처럼 doing만 좋아요. I suggest exercising more often. 자, 이거 여기 이제 이게 동명사니까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죠. 그러면 I suggest you exercise more often을 요런 구조에 맞춰서 응용해서 표현하면 I suggest 그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으로 한다고 배웠죠. You're exercising more often. 이렇게 의미상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적으로 소유격이라는 거 배운 적 있죠. I suggest you're exercising more. 그다음에 뭐 이거 WH절 간접 의문문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suggest 뭐 what to do. 이런 식으로 야, 절이니까 what you should do today 난 네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제안한다. 뭐 이런 식으로. I suggest what you should do. 뭐 나는 제안한다. 어느 곳을 네가 선택해야 될지. I suggest which you should choose. 이런 식으로. 이게 WH 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간접 의문문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WH만 있나? 뭐 how도 있는데 간접 의문문 절. 뭐 줄여 쓰다 보니까 이런데 이게 정식 명칭은 간접 의문문절이고요. 자,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은 이제 중3이니까 문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되는 거죠. I suggest 뭐 how to make it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제안한다 이런 것들.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 기본 형태 suggest that 완벽 문장의 응용편은 suggest가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니까 I suggest you're exercising more often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간접 의문문 I suggest 뭐뭐 I suggest how you should go there 뭐 네가 어떻게 거기 가야 할지를 내가 제안한다 말 거라든지 뭐 I suggest how to go there 의문사 플러스 to도라든지 자 그다음에 이제 suggest란 단어에 대한 설명하는군요. 뭐 이거 어차피 고등학교 때도 막 중요한 거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suggest의 일반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는 뜻은 제안하다인데요. 제안하다라는 뜻 이외에 암시하다, 시사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시하는 거, 뭐 뭔가 뭐 좋은 일이 생길 걸 암시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징조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런 뜻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 다 배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 제안, 권유할 때. 그렇죠. 이거 같이 하자죠. 이거는 이제 같이 하자는 아닙니다. 좀 달라요. Let's 하고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head better 같은 경우에 설명한 적 있어. head better란 조동사인데 무슨 뜻이냐?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더 낫다고요. 이거는 윗사람한테 안 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head better를 썼을 때는 내말안 들으면 너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는 협박성 충고기 때문에 you had better 한 다음에 이제 안 하는 게 낫겠다 할때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이라 했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had better 동사 원형,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그다음에 why don't you는 이제 I suggest why don't you exercise more often 되겠죠. 그다음에 you had better exercise more often 응용해 봅시다. 이쪽에 연결해서 let's exercise more often 여기서는 안 되고요. You had better exercise more often. 그 다음에 why don't you exercise more often? 그 다음에 뭐 may I를 넣었어요. 뭐 별거 없죠. 내가 해도 될까? 이렇게 제안을 해도 되겠죠. May I suggest that you should exercise more often? 뭐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 게 뭐뭐 하라고 내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죠. How about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 오고 싶으면 ing 형태 또는 어떤 명사. How about this? 이거 어때? How about exercising more often? 더 자주 운동하는 거 어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상대방의 조언이나 제안에 답할 때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이렇게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이건 완전 동의고요. 완전 좋아. 완전 그렇게 할게. 그다음에 I'll give it a try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한번 해볼게 이런 뜻이죠. I'll give it a try. 한번 해볼게. 해볼게. 오케이. I will. 좋아. 그렇게 할게.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충고에 대해서 No, I will not do that. 안할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같은 것끼리 좀 묶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Let's만 조금 제한적입니다. Let's는 같이 하자고밖에 안 돼요. Let us의 줄임말이니까 이건 같이 하자고. 나머지는 뭐다 다양한 사람한테 충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인칭에게. 그러니까 Let's는 1인칭 복수만 가능한 거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 주어에 뭐 3인칭 단수 뭘 쓰든 간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바꿔 끼우면
바꿔 끼우면 여기 뒤에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을 거니까 바꿔 끼우면 다양한 제한과 권한이고 권유가 가능합니다. 자, 문법적인 내용이 좀 있다 했어. 여기 should가 생략돼서 삼진 단수가 와도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대화 파트지만 요 문법도 곧나 배울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마찬가지 숙제로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빈도를 묻고 답하고 제안하는 것도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how often do you play basketball? 그렇죠? 자, 그래서 여자아이네요. 여자아이가 농구하는 빈도를 물어봤어요. 근데 남자애가 I play once a week, 뭐 play basketball 생략했겠죠. I play basketball, 뭐 어차피 있으니까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 But I want to play more often, 더 자주 플레이하고 싶다. 지금은 once a week인데 more often, 뭐 twice a week나 three times a week나 뭐 아니면 뭐 every day 하고 싶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빈도를 묻고 섞었네요. 충고. I suggest that you should join my basketball club. 그래서 나는 제안한다. You should join. 네가 가입해야만 한다고. My basketball club에. 그다음에 we play three times a week. 그러니까 세배더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인데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씩 해. That sounds good. 자,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수 있죠. It will be fun to play with you. 뭐 가주죠? 진주고요. 너와 함께 플레이 하는 것이 It will be fun to play basketball with you. 말죠. 너와 함께 농구하는 게 재밌을 거야. 오케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문법적인 내용은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내용 정리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읽어봤으니까 남자아이는 어떤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자아이는 basketball club 여기 보이 보이 가죠. 그래서 my란 말 하고 있죠. my 내가 있는 basketball club에 조인하는 편이 낫겠다.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일주일에 세 번씩 하고 있고 여자아이는 지금은 once a week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But I want to play more often. 더 자주 하고 싶다 했으니까 제안하고 있고 세번 한다 좋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여자아이가 얘기합니까? 남자아이가 얘기합니까? 남자아이가 먼저 물어보죠. 농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빈도를 묻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보이가 얘기하기를 How often do you play basketball?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다음 대화를 우리말로 쭉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표현들 살펴봐야죠. 여자아이가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더 자주 하고 싶다 이럽니다. 그래서 I play once a week 나오죠. 거리 이야기를 I play once a week 한 다음에 and입니까? but입니까? 그렇죠. but이죠. but I want to play 나오죠. I want to play. play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더 자주라는 표현 more often이죠. I want to play more often. 더 자주 플레이 하고 싶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다음 하는 말 매우 중요하죠. 제안하기. 보이가 하는 말이고 I suggest. 그리고 네가 나의 basketball club에 조인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자주 어떤 빈도로 농구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 일주일에 세번 한다고 하죠. 세배더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I suggest you join that you should join에서 많이 줄여놨죠. I suggest that you should join my basketball club. 먼저 끝났고 그다음에 we play three times a week 빈도를 표현하는 거 how often how many times a week에 대한 대답 그랬더니 괜찮겠다 너랑 같이 플레이하는 건 재밌을 거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that sounds good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거리 말하기를 that sounds good it will be fun 재밌을 거야 이러고 있죠. to play with you 하는 것은 가두 진주구문 그런 거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있죠.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 boy wants 원하죠. to know 알고 싶어 하네요. 여기까지 가주면 좋겠네. 이제 알고 싶어 한다. How often she plays? 자, 요거 요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물어볼 때 여기 이제 you로 바뀌니까 How often do you play basketball? 이라는 직접 의문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자아이가 얼마나 자주 농구하는지 알고 싶어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irl won't join. 가입 안할 거다. 또 보이즈 클럽 했는데 That sounds good. It'll be fun. 이런 반응으로 봐서는 얘는 틀렸죠. 조인 할 거다. 요렇게 바꿔야 true가 되겠죠. 오케이. Listen and talk see. 조금 기네요. 그쵸? 오케이. 그럼 먼저 한번 쭉쭉쭉쭉 볼까요? Hello, welcome to Sports World. May I help you?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Yes, I came to register. 여기까지 붙여서 읽혀줘. I came to register for a swimming class. 그래서, is this your first time taking swimming class? 뭐, 이거 통째로 이렇게 첫 경험 묻기라고 할수 있겠죠. Is this your first time taking swimming lessons? Okay, swimming class? 그래서 처음 뭐 수업 받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Is this your first time doing? Doing 하는 거 처음이세요? 라는 요 패턴입니다. Is this your first time doing? 요 take의 형태가 요 형태가 돼야 된다고 알아두시고요. Yes, it is. 뭐 생략 이런 거 보면 되겠죠. I don't know how to swim. 에다가 에러 붙었으니까 여기에 not 에러를 보고 뭐라 그랬죠? I don't know how to swim at all. 뭐 how to swim 바꿨을 수 있는 거. I see. 알겠어요. 빈도 묻고 있네요. 뭐 중요 표현이니까 how 뭐 중요 표현이지만 중일 때 했으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How many times do you want to take classes? 얼마나 수업 받고 싶으세요? I won't take classes. 빈도를 뭐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I want to take classes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 받고 싶어요. I want to take lessons on weekdays and not on weekends. Okay, I'd like to take classes on weekdays. 뭐 요거 한 단어 할수 있겠네. 됐습니까? 힘들어? 네, 됐다. 뭐 이런 전치사. Weekday 하고 weekend 하고 반대말 이렇게 돼 있네요. I want to take classes twice a week. I'd like to take classes, take lessons on weekdays, not on weekends. Then 자 충고하고 있네요. Okay, 그래서 I suggest that you take the beginner to class. 초심자란 뜻이죠, beginner. This class meets 모인다 이러고 있네요. On Tuesdays and Thursdays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있죠? That이 뭐를 가리키는가? Sounds good. I'd like to sign up for. I'd like to sign up for that class. How big is the class? 수업의 규모를 묻고 있는데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 말인 거죠. How big is the class? 뭐 인원수가 몇 명이니라는 묻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클래스에 있니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네. 그래서 The class has a limit of 10 people. 뭐요 표현 몇 명의 제한이란 뜻이죠. 10명의 인원수 제한. A limit of 10 people. That's perfect. 완벽하네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돋보기로 살펴보기. 중요한 부분을 쭉 집어냈으니까 뭐몇종 세트? 3종이죠. 내가 해도 될까요?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해드려도 될까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내가 당신을 돕게 해주세요. 마침표로 끝나, 지금 물음표인데, 마침표로 끝나면서 같은 표현, let me help you가 있죠. Let me help you. let이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Let me help you. 마침표. Help you.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Let me help you. 도움 주겠답니다. 여기 좀 또 플러스 해볼까요? You를 넣어서 똑같은 표현하면 Do you need any help?겠죠. Do you need any help? 됐습니까? Do you want some help? 이런 것들.
그래서 I가 주어냐, you가 주어냐. 근데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등록하다, register for죠.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in order to 아시죠? I came in order to register for, so as to register for, sign up for, I came to sign up for. 같은 말, sign up for a swimming class. register도 그냥 익히지 말고 요거까지 붙여서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한 뭔 동사다, 자동사라는 거. 무엇무엇을 등록하다가 register가 아니고 register for. register for it. 그것을 등록하다. 그래서 is this your first time doing 하는 거 처음이니? 형태 패턴. Is this your first time taking? 다른 형태 말고 doing. Yes. 여기에 이제 얘를 잡아왔죠. 그러니까 yes, this is는 절대 안 돼.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인칭 대명사를 꼭 바꿔야 된다 했어. Yes, this is 하면 안 되고요. Yes, it is my first time 생략된 말. It is my first time taking swimming lessons. 그래서 this를 잡아왔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입니다. 비인칭 주어라든지 가주어는 아니고요. Yes, it is my first time taking class swimming lessons. 처음 수업 받아봅니다. I don't know. 난 몰라. 그렇죠? How to swim at all. 일단 요거부터 not 블라블라 at all 하면 얘 뜻이 at all의 뜻이 전혀란 뜻이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부정어의 강조. 강조라는 문법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일반 동사의 강조 두였죠. I do love you. 그다음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강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정어의 강조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 in the list였습니다. Not in the list. 도무지란 뜻입니다. 뭐 의미는 도무지인데 도무지 아니다란 뜻이니까 도무지 맞다라고는 안 하잖아. 전혀 맞다라고 안 하잖아. 전혀 아니다, 도무지 아니다니까. 이런 우리말로도 부정어가 강조되고 있고 영어로도 부정어의 강조입니다. 전혀 모른다. I don't know. 블라블라 에러. 전혀 몰라. 그다음 how to swim이 의문사 플러스 to do니까 문법적 연결점은 how I can swim이죠. 간접 의문문. 어떻게 수영해야 되는지. How는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의문사죠. I don't know how I can swim at all. 내가 어떻게 수영할 수 있는지 전혀 몰라요. 완전 뭐 맥주병 수준이다. 물에 들어가면 꼬르륵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초심자라고 하고 영어는 비기너가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I see. 알겠어요? 빈도. How often? How many times do you want to take class? 수업 받고 싶으세요? I want to take classes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씩. 자, 일주일에 두 번인데 이제 이게 주중반이 있고 주말반이 있는데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얘는 주중반을 원하죠. I'd like to take classes. I want to take classes. want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알 거고요. 그다음에 on weekdays. 주중마다 이런 뜻이죠. And not on weekends. 뭐마다 말고 주말마다 말고. On 하고 복수형 돼 있으니까 every weekday로 바꿔 쓸수 있죠. On weekdays는 every 뒤에 단수 명사. Every weekday. 주말 주중마다 하고 싶어요. And not every weekend. 주말마다 말고요. 뭔가 수업이라는 게 반복 반복되니까 이렇게 마다란 뜻인데 every 안 쓰고 on 썼으니까 이렇게 s 붙여줘야죠. then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러면이 되죠. 그때도 아니고요. 그런 다음도 아닙니다. after that도 아니고 at that time도 아니고 if so죠. 그리고 if so를 더 풀어주면 if you would like to take classes on weekdays and not on weekends. And wanted to take classes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번 받고 싶고 주말 말고 주중에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되게 긴 거를 저 텐이 엄청나게 긴걸 줄여놨습니다. If you want to take classes twice a week. 이거 이제 원트랑 똑같으니까 쭉 이어가도 되겠죠. If you want to take classes twice a week on weekdays and not on weekends. 가만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 없다.
좋아. 여기까지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냥 I want to take classes twice a week, not on weekdays and not on weekends. 이렇게 반복된 거 날려버리면 문장이 훨씬 간결해질 수 있겠죠. If you want to take classes twice a week, on weekdays and not on weekends, I suggest 제안하기. I suggest that you should take the beginner 2 class. 초심자 2반의 수업을 받기를 제안합니다. This class, 요걸 잡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This class meets. Fact니까,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표상에 있을 거 아니야? 수업 시간표상에. 이게 이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타임테이블 상이라 그래. 타임테이블 위에 있는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 얘가 이제 앞으로 수업 받을 거니까, 이제, 미래에 할 일이지만, 이렇게 현재로, 시간표상에 있는 미래는 현재로, every Tuesday and Thursday로, every 단수로 해도 되겠죠. every Tuesday and Thursday. on Tuesdays and Thursdays. 그래서, 이제, that sounds good. 뭐 그거 참 괜찮아 보이는군요. 라는 말은 요 문장을 잡아왔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The Beginner 2 Class가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모인다는 건참 괜찮게 들립니다. 라는 요, this class 요거를 잡아왔고요. I want to sign up for that class. I want to register for that class. That class는 계속해서 같은 놈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 How big is the class의 뜻은 그 수업이 얼마나 큰가요인데요. 그 수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How many people 이 있니 are there죠. How many people are there? 그 다음에 어디에 in the class 그 반에 이렇게 같은 표현이 될수 있겠죠.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the class? How big is the class? 그래서 the class has 인원수를 얘기하고 있죠. A limit of 10 people. 10명의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10명이 register for, sign up for 하고 나면 마감, closed 되는 거죠. 그래서 that's perfect는 또 앞문장을 잡아왔죠. 그래서 이거를 뭐 it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똑같은 뭐 요거를 연결시켜 보면 뭐 it is perfect that the class has a limit of 10 people. 그래서 완벽하다. 가주어니까 해석 안 하죠. 그것이라 안 하죠. 완벽하다. 그 수업 has a limit of 10 people이라는 것은 요렇게도 같은 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taking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 taking이 왜 이꼬라진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하는 시간 taking swimming lessons 하는 첫 번째니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time taking swimming classes 하는 time. 그다음 너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니까 뭐 요거에서 추가적인 설명했어. How I don't know how to swim at all 했고요. 뭐 부정어의 강조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I suggest that you should take 했고요. 그다음에 뭐 어때서 대한 얘기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 boy wants 일단 boy가 맞는지 보자. 걸 아니야 혹시? boy 맞네요. 됐습니까? The boy wants to take a swimming lessons. 뭐 스케이팅 레슨스 이런 거 아니니까 맞고요. The business class has a limit of 10 people. 그래서 얘는 10명의 인원 제한 맞는 거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위켄즈에 모인다. 위크데이즈에 모인다. 위크데이즈에 모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모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긴 대화였으니까 뭐 내용 파악도 한번 가보면 이제 여기가 장소가 어디다? 스포츠 월드니까 이름이 벌써 스포츠 월드니까 뭐 스포츠 센터 같은 곳이죠. 여자분이 직원분인데 있잖아. 여자분이 이제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남자애가 뭐 수영 수업 듣고 싶다 그러고 뭐 처음 등록해 보는 거냐? 처음 수업 받아 보는 거냐 그랬더니 처음 받아 보는 거고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가고 싶다 했더니 남자애는 두 번인데 주말 말고 주중이니까 그래서 초심자 The Beginner to Class 초심자 2번 수업을 2반 수업을 권장하고 그 이유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모입니다. 주 위크데이즈죠. 그다음에 수업은 10명의 인원 제한이 있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를 만나볼까요? 그래서 먼저 남자 아저 여자애가 저 여자애란다 여자 아줌마가 얘기하죠. 워머니 헬로 그다음 환영합니다. 웰컴 투 스포츠 월드 그다음에 May I help you? Let me help you. Can I 3종 세트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됐습니까? 도와드릴까요? 물었으니까 예, 도와주세요. 됐습니까? 나는 여기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등록하기 위하여. 할때 전치사 뭐 썼습니까? 이런 것들. 됐습니까? 수영 수업. Swimming classes. 등록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Yes, I came. Why에 대해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to sign up for. 그 다음에 a swimming class죠. I came. Why? Why did you come? To register for a swimming class 하기 위하여 왔어요.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register for 전치사 필요해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자주 수업 받고 싶냐 뭐 이런 얘기 안 하나? 아 처음인가요 처음이야. 어우 그쵸. 어우. 어머니 얘기하기를 Is this your first time? 됐습니까? Is this your first time? 다음에 동사는 ing taking swimming lessons. Is this your first time taking swimming lessons? Taking swimming lessons 하는 어떤 조목 끊어읽기 할때 이런 표시 했었죠. 이렇게 받는 첫 번째니 요 표현 이 표현 첫 경험 묻기 처음 해보는 일 묻기. 그랬더니 yes 한 다음에 this를 잡아와서 암만 길어봤자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전혀 몰라요. 수영하는 방법을. 전혀. 수영하는 방법. 뭐 이런 거. Yes, I am 하면 안 되고요. Yes, it is my first time taking swimming lessons. 그 다음에 난 몰라요. I don't know how to swim을. 전혀. At all. Not at all. Not in the least. I don't know how to swim in the least. 전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충고한다, 난 제안한다, 충고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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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아, 참 얼마나 자주 그렇죠. 그래서 워머니에게 I see. 얼마나 자주? 빈도 묻기. How often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뭐 하는 것을 to take lessons를, classes를. How often do you want to take classes? 그랬더니 뭐 일주일에 두 번인데요, 그렇죠? 일주일에 두 번인데 뭐 주말 말고 주중에요 나옵니다. 그래서 I want to take classes. 보이가 말하기를 I want to take lessons, classes 일주일에 두번 twice a week. 그 다음에 I want랑 똑같은데 살짝 바꿔서 I'd like to take 나와줘. I'd like to take lessons, classes. 그 다음에 주중에요. 뭔좀 조용히 있어라. On weekdays and not죠. And not on weekends. On S 뭐 I'd like 생략해서 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I want to take classes twice a week on weekdays and not on weekends. 오케이. 오 그러면 뭘 추천합니다. 이제 나오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워머니 말하기를 then I suggest 나오죠. I suggest that 생략이 있네요. That 나오나? That 나오네. That you should join. You join 나오나요? Take 참. Take. You should take. 그다음에 the beginner to class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suggest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this class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얘가 fact니까 this class가 미치한다. 마다 마다. On Tuesdays and Thursdays. 화목반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좋다고 그러나 좋다고 그러고 이제 규모를 물어봅니다. 몇 명이나 수업 듣는지.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는 그냥 괜찮긴 하네요. 뭐 이런 느낌이죠. That sounds good. 그 다음에 I'd like to 이번에는 sign up for 말고 딴거 쓰죠. 됐습니까? I'd like to sign up for, register for that class. 그 다음에 이제 how big is the class?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the class? 그랬더니 the class has 10명의 인원 제한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알아들어야 했죠. 뭐 of 뭐 이러죠. The class has a limit of 10 people. 10명의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퍼펙트가 나오죠. That sounds perfect.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파트 볼까요? 자, 다음 파트는 다음 녹화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